게임을 안 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나도 게임을 충분히 해보고, 게임이 지랄 같으니까 내가 게임을 안 하는 거지. 뭐 게임이 지, 하, 대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자, 이번 맵은 이제 랑그레스죠. 자,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연합 측, 미국 밤톨님이고요. 윗자리죠. 그리고 추측군 파넬 선지국님 아랫자리입니다. 살짝 보통하고 다른 게 3NG를 가네요. 미국은 3NG 빌드. 자, 1대1에서 3엔지니어도 썩 괜찮고요. 사실 전차 군단 상대로요. 그리고 3엔지니어의 지금 배럭에서 또 첫 번째로 이제 지프가 바로 나오는 모습을 또좀 기대해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전차 군단은 사실 1대1에서는 그 어떤 진영이야. 영국이든 미국이든 그럴 건데, 어떤 진영이든 최소한 2캐텐을 운용하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뭐, 유저마다 틀리겠죠. 스타일 차이도 있고, 자신이 짜온 네. 빌드도 있을 테고요, 전략. 또, 저, 더 어째 좀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저는 대영국전에서는 3캐텐이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전에서는 3캐텐은 좀 무리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미국 배럭이 지금 완성이 됐고, 지금 생산되는 게 아마 지프기를 조금 기대해 봅니다. 네, 막사 짓고 막 나온 엔지 들켰죠. 바로 앞 거점, 전략 거점 압박 들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미국은 이제 몰래 기름 캐치하고 있고요. 자, 멀리 기름 먹고 있는데, 지금 일단 주류적으로 먹은 거는 역시나 우측 지역에 있는 거점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 전략 거점 끊음으로 네, 인해가지고, 이제 수급이 안 되죠. 전차 군단은 지금 굉장히 또 웃습니다. 아, 엔지니어, 얘또 식기름 끊으려고 했다가, 기갑적탄병이랑 1대1이 안 되죠. 네, 어쩔 수 없이 도망하고요. 근데 저 도망을 그냥 이제 리트리스를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적을 좀 유인해주는 모습, 네, 좋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입구에 있는 전략 거점을 먹었으면은, 자, 옆에 있는 이제 수풀 더미, 예, 헤비커버를 좀 껴야죠. 당연한 거고. 자, 이제 아, 지프 맞다. 나오면 한번 밀러가겠죠. 지프 나온 걸 봤어요. 스나이플의 두 번째 지프. 네, 밀로 올려면은 지금 저 우측으로 간 지금 라이플하고 엔지니어도 와야 네, 됩니다. 협공을 해야 되고요. 지금 지프가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왼쪽 해놔갖고, 예. 길을 터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왼쪽 거점. 자, 길을 터주고 하는데, 사실 좌측 지역은 이렇게 먹든가 말든가 전차군단이 이제 진정을 안 쓰겠다는 것 같아요. 아마 왼쪽을 이제 기점으로 자원 먹으면서 우측 들어오겠다는 것 같죠. 자, 지금 적이 지금 어떤 규모로 나왔는지를 바로 파악을 하고, 예. 지금 우측 지역에 1라이플 나왔고, 그다음 지프도 나왔으니까, 아직 이제 그 병력이 더 나올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보고 지금 기적 지금 네 분대 모여가지고 예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아, 네, 수비. 강력해요. 라이플이 진짜 사정없이 달리죠. 피피 죽어, 피피 죽어. 자, 소총수 한 분대 더 나왔고요. 지금 이 소총수죠. 소총수 두 분대. 자, 기갑적탄병 다섯 분대입니다. 이러면 또 당연하다는 시, 지금 여섯 번째로는 방어작전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아니면 좀 체력 상태가 좋다면 바로 빌드 올리겠죠. 예, 지금 체력 상태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6기척 가겠다라는 생각도 괜찮아요. 자, 방어작전 올라갔죠. 아, 방어 작전을 해버리네요, 그냥. 예, 보험으로. 바로 해버릴 거고. 혹여 지금 혹시 소위탄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대영국전이잖아. 알겠죠? 자, 기갑적탄병 지금 개베어 기척 지금 두개 지금 업그레이드 돼 있고 자원 상황도 지금 많이 또 호재이기 때문에 예. 자, 일단, 미국은 일단 큰 교전 없이 기다렸다가 한번 싹
밀어주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저 엔진 위험하죠. 리트릿 자, 경로가. 그리고 지금, 예, 전차군단 지금 바로 지금 저 탱크 중 아, 탱이요. 리트릿 경로가. 아, 엔지니어, 엔지니어. 저 엔지니어 위험하죠. 아, 또 기갑차 타면 좋다고 옵니다, 또. 아, 그런데, 아, 소총수가, 다행히. 네, 살려주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 기갑차 타면 좋은 자, 데는 지금 흩어진. 포스포 1.4입니다. 1.4. 3명, 2명, 2명. 다행히 살아가고요. 힐이 아, 치워져요. 리트릿 하네요, 그냥. 또 집에 가면 또 맛있는 또 힐이 있죠. 이미 힐은 준비되어 있단다. 어서오렴. 자, 일단, 왼쪽 거점 기름을 잘 먹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 나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이. 고급차. 자, 지금 이제 건물에 들어가 있는 기갑차 탑을 내비웁니다. 저 지금 엔지니어 지금 접근하는 게 화염방사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보면서.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아, 아, 엔지니어. 엔지니어 먼저 돌이죠. 네, 위험해요, 궁병. 엔지니어 전멸, 전멸. 아, 전멸. 아, 엔지니어 전멸. 네, 캐텐으로 기름 거점 뚫고 있어. 그쵸. 이러면 지금 기갑차 탑을 한 군데 더 지금 또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 수류탄. 아, 술탄, 술탄. 아, 하지만, 아, 술탄. 아. 아, 아슬아슬하게 깼고. 아, 근데, 아, 개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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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멸, 전멸. 살아가. 아, 저거는 지프가 잡으러 가서 해야 되는데. 아, 지프가 체력이 안 돼요. 아, 화방인지. 네, 집에 들어가서 확보했죠. 예. 네. 자, 그리고 9시 지역에 지금 캐탱크라도 또 식기를 먹고 있고요. 이제 티어를 올릴 타이밍이긴 한데. 아, 뱀파이어 나왔죠, 또. 또 1티어. 아, 또 1티어 건설 해놓고, 뱀파이어 지어갖고, 어디로 갑니다, 또.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몰라. 아마 좋은 곳으로 이제 받기 좋은 곳으로. 사실, 이 맵에서 뱀파이어 받기 제일 좋은 데는 역시나 3시 지역이거든요. 네, 3시 그 등하이. 입축하기 지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뱀파이어들이 있는, 모여있는 네. 곳. 여기가 제일 좋은 데인데. 아, 지금 저기 갈것 같아. 10시 지역에 저 전략 거점 있죠. 저기다 설치를 해버리면, 아, 아니네. 12시에 있는 길은 어디다 아, 설치를? 근데 저거 시야에 걸리거든요, 기관총진. 예, 지금 보이겠죠? 네, 뱀파이어 굉장히 몰래 가고 있죠. 거점의 시야를 아, 못 피해서. 봤어요. 예. 아,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 입구 쪽을 지키고 있는 우리 또 이계배어 일기처. 네, 아, 미국인 이제 3티어. 아, 지금 바로 뱀파이어 설치를 하는데, 아, 지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 그쪽으로. 아, 설치했어요, 설치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했는데, 아, 지프, 지프. 아, 아, 걸렸죠. 봤어. 걸렸어요. 아, 지프. 네, 뱀파이어 바로 걸렸고요. 뺍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예, 차량 기지 건설을 했고. 뱀파이어를 상당히 잘 쓰는 이유가 지금 보통 이 시야를, 거점 시야를 감으로 피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정말 쉽지 않고. 자, 그리고 지금 뱀파이어를 그냥 뭐 읽으면 좀 약간 실패했다는 느낌도 네. 드는데, 시도는 사실 좋았으나. 굳이 또 뱀파이어를 또 그렇게 쓰면 쓰라는 법 없거든요. 그냥 아군 지역에 그냥 설치를 해놓더라도 그 근처에 광범위하게 또 적의 그 어떤 저 미니맵에 또 표시가 되니까 그런 시야 확보용으로도 괜찮아요. 자, 뱀파이어 몰래 올라갑니다. 아, 아, 또 올라가는데 들켰어요. 리트리다, 저 보병들. 아, 그냥 봤나? 봤어요. 시야에 확인이 됐어요. 아, 봤구나. 일단은 아, 또 이런 지뢰. 3시 지역에 지금 설치를 했고. 자, 그리고 예, 아머드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차군단. 아, 또 지뢰. 아, 지뢰. 예. 자, 엠팔이 그리고 거들어 엠팔 가죠. 달려오죠. 개배역 이청 노리고 있죠. 기척 전멸, 기척 전멸. 아. 아, 전멸. 자, 지프.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야전병원도 올렸습니다. 네. 야전병원 위치가 너무 좋아요. 아주 안전하죠. 예, 아늑하고. 심지어는 어느 느낌이냐면은
메딕이 달려가다가 부상병이 사망할까봐 염려스러울 정도의 안전성입니다. 아, 아무도 다 본진 아니죠. 아, 지프를, 아, 이거 지프하고 난입을 해서 썰어 먹어야 돼, 그죠? 아, 뭐, 솔직히, 솔직히는 좀 맞더라도. 들어가야죠, 그렇죠. 들어가야죠. 아, 너무 무리하는데요. 지금 M8이. 일단 뭐라도 잡고 하겠다는 것 같아. 아, 지프라도 잡고. 네, 도망갈 수 있잖아. 자, M8, 부랴부랴 또, 저놈의 아모드카 잡을 거라고. 아, 만나는데, 혹시 저, 텔로지레. 자, 대로. 텔로지레. 텔로지레가? 아니요, 텔로지는. 텔로! 야, 아모드카가 거기서 왜 후진을 해? 미치겠네. 아, 이거는 이제 M8 잡은 게 더 크죠? 아, 예. 게다가 소총수, 아. 괜찮은 아니야. 아, 반응은 좋았는데, 아, 운 나쁘게도. 예, 아주 빠르게 군대 삭제가 나버렸죠. 진짜 방금처럼 저런 상황에서는 참 미치겠네. 아, 미국 말리기 시작해요. 예, 일단 메딕 지금 달려가서 또 부상병 또 어버. 게다가 의무대도 없기 때문에 일단 병원은 하나 지어놨긴 했는데. 자, 또 우리의 저 전차군단 이제 중앙에 있는 신뮤니션, 지금 먹고 있는 신뮤니션 옆에다가 텔러지를 또 깔고 있습니다. 네, 아, 흥했다 이거죠. 아. 그리고 지금 내시 지역에 있는 식기름 옆에 있는 지뢰를 또 발견을 했고요. 서로 또 지뢰 플레이가 썩 좋은데. 예. 자, 입구 전략 거점을 다시 끊으러 가고 M8 다시 아, 나오죠. 나오긴 한데 넷, 넷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M8이 지금 오는 경로가 아, 예, 좀 돌아옵니다. 또 유인을 하겠죠. 자, LAT 배치돼 있고. 아, 바로 캡텐으로 네. 확인해서 바로 잡으러 가죠. 캡텐 뿜. 아, 잡았어요. 아, LAT가 먼저 쏩니다. 근데 궤도 파괴를 궤도 파괴해야죠. 아, 뮤닉 없다. 아, 텔러지레도 쓰고 발업도 하고 개별 업그레이드 하고 하다 보니까 뮤닉 없다. 아, 의무대가 없다 보니까 보병들이 이제 쭉쭉 죽어나가는데 또 예, 메딕이 업어가고 메딕도 잡는 우리 개배요. 자, 지금 전차군단은 이제 1, 2, 3, 4티어를 다 짓고 있습니다. 자, 2, 3, 1, 3, 4티어 다 지어졌고요. 자, 그리고 2티어 지금 건설하고 있고요. 아, 아무튼 또 라이플. 자, 미국 부랴부랴 의무대를 올렸고요. 예, 미국님 이제 트레이지 센터를 지어야 예, 미국이 멤파 손해를 안 보고. 아, 뱀파이어 또 들켰죠. 아, 들켜가지고 예, 걷어내고 있는데. 네, 이번 판에는 뱀파이어 뭐, 들켜도 되죠. 뭐. 운만큼은 없네요. 뱀파이어 운. 예. 근데 지금 저 뱀파이어가 그냥 지금 중앙에 뭐 빅토리 포인트나 거기다 그냥 설치를 해버려도 되거든요. 그래 버려도 거의 뭐 맵에 거의 한 중앙 지금 3분의 2 정도는 그냥 맵팩이 그냥 켜져버리는 느낌이라가지고 쓸만한데 저것도. 미국 예 3라이플 2엔지니어 그리고 M8로 배치되어 있는 그 나름 좀 현 상황에서는 가난한 상황이고 전차군단 5기척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아, 4기척이죠. 예, 기척 하나 전멸해가지고 지뢰 밟고 전멸해서 4기척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
뱀파이어 없네. 12시에 또 받았죠. 진짜 더럽다. 아, 헤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붙이기 아, 유닛. 예. 여러분, 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해처, 지금 이 모드에서 또, 그, 해처 카모샤시 또 좀, 버그가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버그요? 그, 방향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방향 바꾸는 게 아니라, 네. 기존 해처는 카모를 하고 나면은, 위에 있는 저, 우리 탑 MG. 아, 네. 탑 MG가 자동으로 쏴버려요. 네. 카모샷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 해처는 카모샷을 하면은, 위에 탑 MG가, 네, 잠깐 쉽니다. 주포를 카모샷을 해야 돼. AT. 아, 해처. 아, 그냥 뭐 씹어먹죠, 아니. 아, 해처가, 예. AT를 튕겨냅니다. 아, 군사자가. 더럽다. 데미지는 좀 내려가는데, 그래도 단통한 거랑은 틀리죠, 확실히. 해처, 우월한 공속으로. 아, 오히려 AT를 지금 역털어 먹으려고 해요. 자, 이러고 지금 전차군단이 지금 고급수리 업그레이드가 되어있는가 모르겠는데 해처 수리 속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고급수리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케탱크라드가 지금 아머드카를 수리하는 속도가 봐서는 아직 안 되어있는 건가? 예, 아직 고급수리 업그레이드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 지금 네. 됐죠. 자, 지금 되면서 아머드카 수리 속도가 막 3배로 올라갑니다. 자, 해처도 수리해주고 있고요. 아, 어쨌거나 미국한테 굉장히 힘든 시기죠. 지금 또 저 뱀파이어. 아, 눈치 못 채죠. 아, AT 두 개 지금 나오고 있고. 아머드카, 예, 또, 2시 지역으로 가서 또 견제를 살짝 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빅토리 포인트 500대 358, 예. 전차 군단이 빅토리 포인트를 한 번도 뺏기질 않습니다. 아, 지금 입구 쪽에다가 탱크 트랩 짓고 있죠. 차량이 움직이고 있잖아. 아, 미국. 눈물 난다, 이건. 또 예전에 누가 그랬던가, 진짜. 저 본진에다가 이런 뭐 메디 벙커를 짓고 이렇게 뭐 탱크 트랩을 짓고 이러면 나 여기까지 밀려서 왔다. 아, 앙카가 그냥 난입해요 그냥. 어, 난입. 자, 그럼 지금 AT랑 아무도. 아, 소총수가 양말을 안 던지나요? 햇팔 또 부랴부랴 와야죠. 아, 들어오고 있어. 햇팔 와는 거지. 아무냐? 아, 수비 병력을 나눠놨기 때문에 매이 생겼죠. 한파리지 12시에서 또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네, 지뢰를 깔고 왔네요. 12시에 지뢰를 왜 깔지? 아마 이제 파넬이 왼쪽에서 쳐들어올까봐 대비를 한 것 같았는데 아 왼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왔네요. 아, 지금 한시 지역에 또 유니션 예, 또 끊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개땐 진짜 깨알같다. 아, 기차 M8 보자마자 뭐 산다고 앞으로 갑니다. 이래서 수류탄을 던져보겠다 이거죠. 아, 일단 수류탄이라도 던지죠. 수류탄! 아, 수류탄! 아, 아 수류탄 대박. We have 300 points left. 아, 해서 두 대. 자, 근데 소위탄을 던졌는데 저 소위탄이 또 예, 우리 차량 기지를 또 계속 갈가먹습니다. 해처가 지금 저 가가지고 또 차량 예지를 확 부셔버리면 좋겠는데. 아, 부서로 가네요. 들어갔죠. 자, 이러면 이제 예 차량 기지를 부수고 그냥 뒤로 빼야 됩니다. 자, 여러분 AT는 지금 AP탄 써야 돼요 지금. 미리 써가지고. 아, 하나. 아, AP. 하나. 아, 해처 한 대 600원 비싸거든요.
우리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 제가 아까 행시 저 전멸. 우리 아 네, 엔지니어 뭐가 있죠? 제가 아까 저그 인구수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제일 큰데 지금 이거 보면은 전차 군단이 우리 저 판터 그룹 활성화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러면은 맨파워 1000으로 지금 판터 두 대를 쏠수 있는 거잖아. 그래야 되는데 전차 파괴 전술 가면은 인구수가 모자라가지고 진짜 울며 겨자 먹기 어쩔 수 없이 해체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맨파워는 남아도 근데 그러니까, 진짜 500억 네, 쿠팡님은 그게, 그것도 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구수 맞는 거. 그걸 실력이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참 아니, 정말로. 뭐든지 실력이 되죠. 뭐 그게 뭐또 가장 또 적합한 표현이고 몇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해처럼 600원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쓸 바에 진짜 500원짜리 파트를 주고 싶지 나도. 그래 아까 누가 누구라네 판터 500원짜리로 해가지고 한 대씩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판을 3개 접어 갈 일이 있나. 세계 정보. 기름 없이 판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넌센스인데 기름 없이 판터가 나온다 하면은 맨파워를 한 대당 800원 900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써먹어야 될 판인데 900원 지금 티그가 800원 아니까 그냥 750원에 줄게. 그렇게 가지고 써먹어야 될 판인데. 아, 밀렸죠, 미국. 아. 아, 또 밀리고, 예, 또 보급창 때리죠, 또. 아, 오늘은 또, 방송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예, 점점 목이 참 감기고, 피곤합니다, 이제. 아, 이티를 노행해버렸어요, 그냥. 자, 이티 뽑고, 지금 또 방향 돌리겠죠. 자, 어, 중요한. 아, 앙카 방어망가. 피했고. 그리고 지금 해쳐. 해쳐도 엄청 많이 돌리는데. 소이탄, 아, 기척. 아, 기척 일단 AT는 살았고. 군대 삭제됐고요. 아니. 아, 근데 얘 라이프 2업입니다. 10킬 2업. 박합이 있으면 정말 수월하게 할수 있는데. 네. 하늘 조합이 아쉽네요. 전차군단이 지금 충원하면서 이제 판도 준비할 것 같아요. 어, 엠팔 텔러 지대 있는데 아, 네, 아, 다행히. 어, 저러면은 해처가 지금 텔러 지를 공격해야 됩니다. 아, 이음 라이프, 예. 텔러 지를 폭발을 시켜가지고 죽이기 힘들었는데. 라이플, 이음 라이플 살려야죠. 이 크긴 안 하네. 자, 해처가 있는데, 엠팔이 뭐 하나 들어왔을까? 좀 이해가 아마 안 된다. 턱공을 아 텔러 지뢰로 인해서 대선사포가 박살났죠. 아, 텔러 지뢰. 아 궤도 파괴. 아, 또, 엠팔, 리드 못 줍니까? 아 이제 뭐 아. 답이죠. 아, 대진차 수류탄 뭐 산다고 따지죠. 네, 게임이 길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네, 의외로 길게 가네요. 그러니까 전차군단이 다 밀어넣고 결정적인 있던 산타를 이제 공격할 그런 수단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걸볼수 박합이 있어요. 참. 아, 고급 수리 해놔나니까, 예, 기갑 실탄 내 군대에서 수리하는 속도가 진짜 욕 나온다. 뭐 그냥 금방 네. 아, 뭐몇 초야? 5초? 5초 만에 그냥 뭐, 아, 네. 빨피 해쳐도 아, 그냥. 지금 미국은 공수부대를 네, 생각해 아, 선택했네요. 에고, 나, 암호를 갔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네, 미국이 여유가 그리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 지금 파넬이 보병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베테랑 상사의 집단 검진. 네.
로터스 님이 예 그냥 루프트 바프 해가지고 88 지었으면은 결정타가 딱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냥 뭐 원진 열심히 포격하면은 게임 아, 끝나는 거죠. 바캉만 있었으면 AT가 금방 걷어내줘서 88까지 안 가고도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88. 아, 중간수, 중간수요, 중간수요. 뭐, 확실한 건 88이긴 한데. 근데 이제 게임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핑크 디스트로이어 깔아놓고 이제 시작한 게임이라가지고. 참, 한편으로 보면은 선직풍님 참 게임 잘하는데, 예. 그런 너무 좀, 뭔가 아쉬워요, 뭔가. 예. 너무 그렇게 좀 시작부터 그렇게 빌드 정해놓고 딱 그냥 밀고 간다라는 느낌. 아, 그게 왜냐하면 자신있어 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이게 이 빌드에는 딱이 중대가 딱 맞다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또좀 우리가 상대적으로 아 지금 이게 AT 또 부수고 네, 있죠. 확인 사살. 아 근데 아머드카가 방금 예, 해처를 또 네, 때립니다. 해처 엉덩이. 그만큼이에요. 찰싹찰싹. 이게 저게 이제 그거거든. 이제 다른 이제 진영에서는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유독 전차 군단만 차량들이 저런 게 있어요. 사실은 뭐 게임의 좀 재미라고 해야 되나? 또는 게임의 진짜 현실성 이런 거 생각하면 전진영이다 이런 이제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그 셔먼이 앞으로 가다가 뒤에서 AT가 공격을 했는데 그걸 이제 셔먼이 맞는다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거를 지금 전차 분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암카. 마더가 쐈는데 예, 아모드카가 맞아버렸어. 이제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저 전차 분담이 차라리 약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군 팀킬 때문에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저 AT가 지금 저 해체를 쏘잖아.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AT가 전차를 쐈는데 전차를 뚫고 지나가 버린 경우 생기죠. 한번 봤나 모르겠는데 아, 그런 경우도 푸마 있어요. 특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푸마 예 푸마 뭐 안드로 장갑 이런 얘기하던데, 푸마가 AT가 푸마를 쐈는데 그냥 아, 천천히 그거 뚫고 봤어요, 지나가 그거. 버려. 예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근데 전차 군단은 절대 그런 일 없죠. 절대 그런 일 없이 빗 맞췄 아니 반반 맞췄든 빗 맞췄든 무조건 그냥 데미지를 입잖아. 그게 이제 차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AT 탄도 그럴진데 일반 소총수 소총탄이랑 이거 오토매틱 라이프 이런 게 총탄이 뭐저 장갑차한테 얼마나 큰 데미지를 줄까? 그러니 데미지가 쭉쭉 빠져. 그게 이제 그 주변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라? 이걸 그 영어로 그래 적어놨더라고. 그논 뉴트럴 뭐저 히트 오브젝트 해가지고 그게 트루가 되더라고. 다른 진영들은 다 그게 좀 플러스죠. 뭐 그런 잡담을 잠깐 해드렸고. 자, 이해쳐. 아 근데 이거 뭐지? 네, 연막탄이네요. 이 지금 요 연막탄. 네. 연막탄. 아 연막탄 들어가면은 보병이 좀덜 죽죠 네, 많이 덜 죽죠. 확실히. 오른쪽에서 총 잡는데, 그냥 뒤쳐 녹아요. 뒤쳐. 어 라이프 라이프. 아, 녹았어요. 아 이거 잠 없겠죠. 아 확실하게 예, 느리지 마법까지 싹 써가면서. 저렇게 끊어주는 게 미국 입장으로서는 참 부담되죠. 아, 참, 어떻게 보면 또, 뱀파이어는 시행착오 끝에 결국에는 성공한 모습. 네, 뱀파이어 때문에 AT 위치가 노출됐고. 기가 막혔다고요. 그냥 아, 각도랍니다. 수류탄, 예측 수류탄. 그러나 실패. 술탄 했는데, 각도를. 이게 지금 혹시 저 그룹질 업그레이드 됐나 모르겠어요. 네, 됐어요. 돼 있어요. 그룹질 돼 있으면은 이제 방금 지금 수류탄에 좀 피해를 좀덜 받는 거 같다는 이해가 갑니다. 자빠. 해처가 우리 저그 병사 장갑도 그렇지만 사실 이게 공격이 진짜 빠르거든요. 그렇죠. 판터가 세방쏠때 해처가 뭐 아니 판터가 다섯 방쏠때 아니 아니 판터가 세방쏠때 해처가 다섯 방 쏘고 그 정도로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결국 뭐 이것도 전차포다 보니까 보병 잡는
능력이나 이런 연금률은 똑같은데 공속이 빠르니까 그냥 공을 운영하는 느낌이야. 탱크 디스토리어가 아니고 무슨 저 무슨 저 인파트리 서포트 탱크도 아니고 보병 지원 전차도 아니고 진짜. 아, 방어 회처. 아, 정말 안 좋네요. 아, 방어 회처. 회처 또 나와요, 또 지금. 좀 개인적으로는 방어 회처보다는 또 305 회처 이런 것도 좀 좋아합니다. 상당히 판터도 네. 아유, 야판은 좀 야판은 제가 또 해 보니까 확실히 야판은 3방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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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라는 이런 좀 그런 특화된 어떤 그러니까 야판의 공격력이나 공격 속도는 굉장히 느리잖아요. 사실 야판이 공격력은 좀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공격 속도를 올리겠다고 상공을 해봤자 고놈이고 그런데 야판은 방어력이나 HP가 굉장히 높고 방어를 하면 거기다 방어를 해버리면은 뚫을 수 있는 게 없어지고 뚫을 수 있는 거 오직 뭐 AT가 그 AP탄 써가지고 이제 쏜다가 아니 방 2업 3업 정도 되면 AT 철갑탄도 무시하던데. 네, 가끔은 안 뚫대요. 아, 진짜로 챙겨내더라고. 가끔 안 뚫대요. 아, 밀 타이밍이 됐죠. 아 지금 예 기갑탄이요 접근하면서 AT에 바로 저기다 던져버리는 거. 와 진짜 이게 진짜 전차보단 플레이 잘하는 거구나. 이게 마치 이제 바라이플이 저 보병에게 다가가면서 수류탄 던지듯이. 네. 아, 공수중대를 탔는데 공수중대가 없어요. 아, 지지. 이게 아마 미션이 좀 여유가 없다 보니까